이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할게요.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저하고 이제 말씀 나눌 때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, 저는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략적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걸 이제 기억이 나요.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 역할이에요. 장관께서는 정략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, 국민들이 혈세로 운영하는 국회가 예산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각 부처의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느냐, 그 부분을 확인하고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는 건 저희 국회의 역할이에요.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, 한동훈 장관께서 기분 탓이든 아니면 개인의 경험 탓이든 간에 정파적으로 느꼈는지는 모릅니다만, 국회 역할을 그렇게 또 폄하해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, 아까 우리 김우겸 의원님께도 물고 늘어진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과하신 거예요. 아까 우리 검찰국장님 나오셔서 뭐 사실 우리 결산 때 말씀 많이 주셨고, 사적으로 복도에서도 얘기를 막 나누고 했어서 우리 결산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은 나름 이해는 좀 하고는 있을 겁니다만, 아까 말씀하실 때 내부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 자료를 하나도 제출 못하거나 안 하거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있느냐면 설명은 있어요.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가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라고는 설명은 있는데, 증빙 자료는 하나도 우리가 볼 수가 없죠, 국회가. 근데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동안 그냥 관례로 그렇게 해왔는데,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하자라는 얘기고, 결산 심사?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못했어요, 장관님. 결산 관련 설득만 했어요, 우리가. 좀 이거 좀 자료 제출합시다, 제도를 개선해봅시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들은 얘기는, 우리가 다 알아서 잘 썼습니다. 그렇게 믿어주십시오, 라고 하는 얘기만 들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 결산 때 제도 개선을 조금 이뤘는데, 그 결과에 의해서 제출된 검토 보고서도, 점검 보고서도 상당히 저희가 볼때 정말 실망스럽게 부실하게 왔고,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역할이에요. 예산 집행의 적절성 확인하고 투명성 갖추도록 하는 거, 국회 역할인데, 잘 쓴다고 쓰셨겠죠. 근데 우리 법무부도요, 아까 결산 보고 들으셨겠습니다만, 시정, 제일 높은 거죠. 높은 것 중에 하나죠. 두 건, 주의 5건, 제도 개선 42건입니다. 그러니까 법무부도 잘 쓴다고 걱정하지 말아라, 잘 쓴다, 잘 쓴다, 우리가 잘 점검하고 있다고 했지만, 국회에 와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, 아이고, 이건 고쳐야 되겠네요,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네요, 한게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. 그거는 감사원도 있고 법원도 있습니다. 다 마찬가지예요. 우리의 역할입니다. 근데 이거를 정파적이다, 이거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, 어제 제가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요구했어요,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대 의견을.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같이 좀 필요하면 서로 더 의논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. 이렇습니다.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,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 지침을 준수해서 점검한 집행점검 자료를, 결과 자료를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출한다. 두 번째,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독기구의 구성 및 외부 점검 제도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한다. 이두 가지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 첫 번째 거는 어저께 차관께서 약간 저희한테는, 국회 구성원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, 대검과 좀 협의하고 있다.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 대한 국회 제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. 그건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, 두 번째에 그 집행점검 결과를 좀 폭넓게 자세하게 해달라고 제가 어저께 좀 따로 필요한 자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이번에 온걸 보니까 딱두 페이지예요. 기관별로 쭉 기관을 언제 점검했는지가 있고, 각 청별로 양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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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쭉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께 뭐라고, 걱정하지 마세요, 검찰이 잘 쓰고 있습니다, 80억을. 걱정하지 마십시오,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더 늘려줍시다, 해야 될 수사도 방대하고 많으니까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 증빙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
요 자료를 검토하셔서 2024년도 예산 심사 전에 결정을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검토 때 잘 반영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. 필요한 협의는 우리 저 의원님들한테 문제 제기가 좀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예, 짧게 제가 말씀. 의원님,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 어떤 그 사실 저도 뭐 이 수사를 해봤지만 이 특활비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. 이거 없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기밀성과 보안성을 유지할 필요도 사실 되게 첩보 접촉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. 그렇지만 투명성의 필요도 있죠. 이 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뭐 저도 안 쓰지 않습니까 어차피.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 지침 문제는 저도 좀 전향적으로 하도록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. 뭐 그런 차원에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이 김의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출장비 관련해서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만약에 그게 출장비가 일반적으로 제가 거기서 무슨 뭐 돈을 해프게 썼다든가 이런 식의 흔적이 있어서 의혹이 제기해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저를 찍어서 제가 다니는 것을 일종의 그냥 무슨 뭐 FBI에서 미국 걸 봤다는 등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저희 제 거를 다 하나하나씩 집어나가는 거잖아요. 이런 건 어느 정도 정략적이다라는 제 표현을 느낀 말씀드린 거 기분 나빴다는 취지는 아닙니다. 뭐 제가 예. 김 의원님 말씀하신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. 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아니 이걸 뭐 룰대로 안 주는 걸 보니까 제가 되게 뭐 있어서 그런 것 같이 보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취지고요. 뭐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박주민 의원님 토론하십시오.